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기 괄호가 있으면 이 괄호를 자를 때 아까 이렇게 4번 미만, 6번 이상 이렇게 자르는 로직 우리가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냥 잘랐던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앞에 거를 자른 게 아니고 여기 4번하고 5번 이 괄호를 자르기 위해서 4번 미만하고 6번 이상을 레프트랑 라이트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해서 얘를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괄호가 하나가 이렇게 없앤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는 반복문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은 어떨 때 적용을 할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4번하고 6번을 자를 때, 이 4번 인덱스, 그러니까, 4번 미만이니까요. 여기 얘였죠? 이거, 여는 괄호. 이 여는 괄호하고, 여기는 또 닫는 괄호예요. 그래서 여는 괄호가 나온 인덱스의 미만이죠. 그리고 여기 닫는 괄호가 나온 인덱스의, 이제 6번하고 7번. 그러니까 여기가 6번하고 이렇게 7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이상은 아니고요. 그렇죠. 6번이 되겠네요. 6번하고 7번 이렇게니까요. 4번, 5번, 이렇게 다음번에 6번하고 7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데 얘를 좀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루프문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플릿하고 이렇게 루프로 이렇게 걸어 볼게요. 자, 근데 이거를 루프를 걸때 그냥 이렇게 거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다가 for 해가지고요. 캐릭터죠. 캐릭터 in s. 자, s는 이제 문자열, 스트링 문자열이고요. c는 캐릭터의 c입니다. 한 글자를 뜻하죠.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프린트 c를 해볼 건데요.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한 글자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건을 하나 걸어 볼 건데요. if 해가지고요. c가 여는 괄호일 때, 이 여는 괄호일 때, print c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는 괄호만 쭉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했을 때는, 자, 이게 여는 괄호 인덱스가 이게 4번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여기 여는 괄호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s를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range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len s의 길이만큼 이렇게 반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캐릭터가 아니고요. 얘는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i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i는 이렇게 뭐 닫는 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요. s의 i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린트 인덱스도 출력하고 그 다음에 s의 i도 출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0, 0번, 2번, 3번, 4번이 다 여는 괄호라고 이렇게 얘가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4번하고 5번 괄호를 지울 때이 4번이라는 인덱스를 이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책에 이제 닫는 괄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짝이 바로 옆일 때만 이렇게 푸는 거죠, 괄호를. 그래서 이 괄호하고 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인접한 경우를 어떻게 찾냐 하면 여기를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S하고요. I. 그러니까 현재잖아요. 아, 여기 엔드를 넣어야 되겠네요. SI에 플러스 1.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닫는 괄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짝이 맞는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가, i는 0일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0번째 인덱스잖아요. 그럼 0번 인덱스하고 0에다가 1 더하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0번째 인덱스하고 1, 0번째 인덱스가 이렇게 여는 괄호, 그다음에 1번째 인덱스가 닫는 괄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괄호가 짝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짝이 맞는 경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인덱스하고 이렇게 책 같은 경우는요. 그 인덱스 현재 그 루프를 돌 때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그 현재 인덱스 바로 옆에 있는 문자열 인덱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각각 뭐 여는 괄호 닫는 괄호다. 요런 거를 이렇게 알려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s 스트링을 루프를 돌렸을 때 여기 0번 인덱스하고 1번 인덱스에 각각 여는 괄호, 닫는 괄호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4번 인덱스, 5번 인덱스에도 여는 괄호랑 닫는 괄호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 이 로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지금 총 8번을 반복을 하죠. 그래서 한번 일단은 돌려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없나? 일단 얘는 네, 잘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죠. 얘는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얘가 그 이게 왜 문제가 없냐면 그 여기 마지막 번째 괄호 있잖아요. 마지막 번째 괄호가 얘가 지금 그 여는 괄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앞에 조건에서 이미 그 false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조건을 타지 않기 때문에 이 괄호에서는 이게 에러가 안 납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여는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이 별표는 빼고요. 자, 여는 괄호만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는 이게 주석 처리 하겠습니다. 자, 여는 괄호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out of index, out of range가 나오죠. 왜냐면 여기 i가 0, 1, 2번 쓸 때 여기가 이제 3번이 되잖아요. 근데 그 번이 되었을 때 3번이 없죠. 0번하고 1번하고 2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로직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 range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여기가 그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끝까지 스캔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여는 괄호 여는 마이너스 1번째 여기가 여는 괄호고 닫는 괄호일 때 여기다가 이 괄호를 뭐 없애주거나 하는 그런 로직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에 그 이렇게 뭐 여는 괄호만 여는 괄호만 있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두 개인 경우에 여기까지 스캔을 하게 되죠. 여기 요 자리를 스캔할 때는 여기 if가 true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스캔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스캔을 할 때 이거는 닫는 괄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지워지지 않고 여기 이 구간이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워지는 구간을 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빼주면은 이게 뭐 괄호가 맞는 괄호든 안 맞는 괄호든 지간에 에러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게 그 내용이죠. 0번부터 7번 인덱스까지 있을 때 여기 8번 인덱스를 가리키려고 했을 때 에러가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닫는 괄호고 여는 괄호가 맨 끝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해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반복하는 반복하면서 이런 이제 짝이 맞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 구간을 찾는 그런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짝이 맞는 구간을 나왔을 때, 구간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빼주는 방법이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레프트랑 라이트를 선택해가지고, 요거를 합치는 방식으로 해서 요거를 이렇게 빼주는 로직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빼준 로직이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그 리무브 자, 그 두 개가 짝이 맞을 경우에는 여기다가 리무브한 로직을 넣을 겁니다. 자, 네, 리무브한 로직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이제 레프트를 고를 거고요. 그다음에 라이트를 고를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프린트 일단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할 건데요. 이제 그 우리 앞에서 여기 S가 현재 그
요 조건이 맞을 때 여기 4 미만, 그 다음에 여기는 6 이상,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 값을 뭐를 줘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여기 i를 어떻게 주고, 여기는 i 플러스 몇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뭐,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0 미만을 자를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상을 자를 때, 1 이상을 자를 때는, 이런 식으로 1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린다고 해서, 이렇게, S 하고요. 대괄호 하고, 인덱스, 그 다음에 콜론 하고 뒤에 이렇게 비워놓으면, 이렇게 잘리는 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는 4 대신에 4랑 6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4 미만이 돼야 되고 여기는 6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4라면 여기가 6이 되겠죠? 그래서 i하고 i 플러스 1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S의 i보다는 이렇게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write가 S의 i 플러스 2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럼 이첫 번째 거부터 잘 잘릴 겁니다. 왜냐면은 이그자 2로 지금 빼고요. 첫 번째 여기가 i가 0인 경우에는 지금 이 로직 true가 타겠죠? 왜냐면 0번째에는 여는 괄호, 1번째에는 닫는 괄호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두 개가 여는 괄호, 닫는 괄호 싹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0이 들어갈 거고요. 처음에는요. 그다음에 여기에다는 뭐가 들어갈까요? i 플러스 2니까 2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0 미만을 자르면 레프트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0번, 1번, 2번이니까 2 이상이라고 해서 여기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잘리겠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두번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실행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프린트를 이제 두개 찍어놔서 헷갈리는데요. 요걸 빼고 자, 이렇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여기 이 괄호를 잘랐을 때는 요 양파 모양 요 괄호들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 괄호가 남아 있는 게 맞고요. 자, 요 부분만 잘랐으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이 로직이 이 로직이 약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은 여기 앞에서 그 괄호를 지운 게 여기에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 거만 이렇게 여는 열기 열 닫기 닫기 이렇게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열고 닫기가 하나가 남아 있는 게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그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S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프린트만 해버리고 여기 S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찌꺼기가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레프트랑 라이트 뽑은 다음에 S에다가 이렇게 레프트 플러스 라이트 두개 요걸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15번 업데이트 S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이 자리에다가 그냥 프린트를 하는 대신에 자 이렇게 지우고요. 그다음에 S는 이렇게 다시 값을 바꿔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린트 S까지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실행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에 요 괄호가 맞아서 없어져 가지고 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짝이 맞는 애 얘가 없어져 가지고 얘가 나왔는데 지금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여기 이 len-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금 8글자니까 그 7까지 반복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2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2개가 없어지고 또 2개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뒤에 돌때 에러가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잘 돌았는데 뒤에 돌때이 길이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제 책에도 에러가 나온다고 설명을 써놨죠. 자, 이렇게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게 이렇게 브레이크를 좀 적용을 해볼 건데요. 이 문제죠. 이렇게 S의 길이는 줄어들었지만 포문은 여전히 처음 길이만큼 반복하기 때문에 이게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좀 바꿔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포문 한 번에 괄호 한 쌍만 지우게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여기 이 포문에서 여기 S를 이렇게 초기화를 했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거를 반복한데요. 자, 한번 브레이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에다가 그냥 이렇게 브레이크만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이걸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브레이크 걸게요.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 해서 브레이크를 걸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하나가 없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겠네요. 자, 일단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브레이크 하면은 얘는 첫 번째 거 지우고 나서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죠. 그래서 뒤에 게안 지워지고 딱 요거 하나만 지워져가지고요. 이제 프린트 S 최종 모양을 했을 때 이렇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만 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대신에 여기 뭐 브레이크 대신 아니고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얘가 이제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while 문이라는 거를 적용을 할 건데요. 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 개수 가지고 반복을 한다. 요런 거에다 영향을 주면 나중에 out of index가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문을 쓸 거예요. while 문. 여기 개수만큼 지정한 개수만큼 반복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줘가지고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while 문을 적용을 할 건데 요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떠올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코드를 보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17번 브라켓을 while 문으로 처리를 한다. 자, 이렇게 처리를 할 건데요. 자, 지금 여기다가 S에다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S에다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면 여기 괄호 한 쌍이 나올 때마다 그한 쌍을 빼는 연산, 그 괄호를 빼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연산을 여기다 반복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 조건만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포문 대신에 여기다가 이렇게 while 문을 넣을 건데요. 조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S 안에 여는 괄호 닫는 괄호가 있는 동안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S 안에 여기에 있는 동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 괄호가 S 안에 이렇게 있다. 파이썬에는 이런 문법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문제점이 여기가 이제 여기가 문제점이 이 지금 while 문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 i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i를 어떻게 대체를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 네, 포문을 이렇게 그냥 바로 없애버리지 않고 포문을 그냥 뒀죠.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부터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여기 S의 길이만큼 찾아서 이렇게 요
요 si하고 si 플러스 1이 각각 그 여는 괄호, 닫는 괄호일 때마다 한번 지우고 브레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form은 완전 대체를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이렇게 for 해서 i in range, 아, 이쪽에다가 s의 길이만큼 반복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마지막에 출력이 된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최종 모양이 이렇다는 것을 이렇게. 예. 네. 자, 그래서 이게 계속 도는 거죠. 이런 하나 지우고 브레이크 걸고 또 하나 지우고 또 브레이크 걸고 또두 개가 만나면 또 하나가 되죠. 또 하나 지우고 또 브레이크 걸고 해서 이런 식으로 괄호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파이널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파이널 S고요. 길이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S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S의 길이가 이제 길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0이면 짝이 맞는 거고 0이 아니면 짝이 안 맞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택을 안 쓰고 괄호를 푸는 기능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다가 펑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를 자,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df 해가지고요. 뭐 솔루션으로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s가 문자열이죠. s를 넣고 자, 이렇게 while 루프를 계속 돌릴 건데 여기다가 return 값도 return 값으로 len s가 0이냐 이거를 return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프린트 솔루션에다가 s를 이쪽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s를 옮기지 말고요. 이렇게 그냥 아예 문자열로 넣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그이 문자열이 괄호가 짝이 맞으면 true를 return을 하겠네요. 자, 여기다가 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짝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true가 return이 되었죠. 아, 뭐 연산 과정을 여기다 찍어놨는데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짝이 안 맞는 경우 이렇게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오겠죠? 실행하면. 네, 얘 같은 경우는 짝이 안 맞으니까 fals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예제 중에 좀 잘못된 거 하나 있었죠? 이게 지금 얘가 false 값인데 책에는 true로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제 false가 나오면 되겠죠? 왜냐하면 짝이 안 맞으니까요. 닫는 괄호만 있으니까. 자, 이 실행하면은 자, 이렇게 false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스택을 안 쓰고 그 괄호를 푸는 로직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한 것은 이렇게 i 미만 그다음에 i 플러스 2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left, right 만든 다음에 이거 합친 거를 s에다가 업데이트 치고 그래서 여기 요 괄호가 s 안에 있는 동안은 이 반복물을 반복하고요. 그다음에 짝이 맞는 애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얘는 그만하고 마지막에 결과는 s라는 이 문자열의 길이를 가지고 얘가 0이면 짝이 맞는다, 0이 아니면 짝이 안 맞는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로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에는 요 방법 말고 그 조금 다른 방법으로 또, 이 괄호 푸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동영상에서 뵐게요.